안 되겠다. 집에 데려다 주는 거 귀찮아서라도 결혼해야겠다. 귀찮아요? 나 데려다 주는 거? 누가 그게 귀찮대? 다다 여기 내려놓고 난 이 밤중에 혼자 올라가야 돼. 그거 생각해봤어? 아, 그렇구나. 제인 씨 혼자 한참 올라가야 하는구나. 같이 살면 이렇게 종종거리고 안 다녀도 되잖아. 할 거지? 결혼 말이야. 결혼할 거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다시 묻잖아. 할 거야? 자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날 잡고 싶습니다. 나를 잡아요? 네. 상견례 날도 잡아야 하고 결혼식 날짜도 알아봐야 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잠깐 잠깐. 이봐. 나 자네 완전히 허락하지 않았어. 누구 마음대로 나를 잡겠다는 거야? 허락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허락받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허락을 안 하면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살림이라도 차리겠다 이건가? 여보. 그건 마지막 방법입니다. 뭐야? 아니 그럼 정말 그러겠다는 거야? 뭐야? 제인 씨. 하지만 그 전에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연아, 너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냐? 아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다연이 아무 말 없는 거 보면 마음 굳혔어요. 다연아, 너 정말 하고 싶어? 이 사람하고 할 거야? 제인 씨 말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해봤어요. 죄송해요. 죄송할 게 아니지. 결혼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딸이 하겠다니까 결혼 허락하겠네. 여보! 고맙습니다. 다현이한테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자 쪽 집에서 잡는 거야.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예. 뭐 상견례 나중에 천천히 하고. 저희 약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저 그래도 약혼은 해야지. 아, 필요 없다고 하잖아. 결혼 가을쯤에 해. 여보, 아니 가을은 너무 빨라요. 준비할 것도 그렇고요. 어머니, 준비 같은 거 하실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냥 다연이만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저기 그래도 혼사라는 게요. 이봐. 천천히 준비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가을에 하라면서요. 내일 모레가 11월이에요. 이 사람 누가 뭐 올 가을을 얘기하나? 내년 모음쯤 약혼을 하고 그리고 뭐 다다 그 전에 뭐 그 저 살림하는 거 좀 배우고 내년 이맘때쯤 해서 준비를 하면 딱 좋겠다 싶은데. 내년이요? 그때까지는 기다립니다. 아 그럼 관두든가? 자 아버지 내년 가을은 좀 심한데요. 올 가을에 약혼 시키고 내년 봄에 보내요. 봄? 저희는 지금 하고 싶습니다. 설아, 아니 무슨 결혼이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거야? 지금 당장 식을 올리게? 내년 저 가을에 결혼해. 올 가을에 하겠습니다. 아 그럼 자네 혼자 살아. 나는 여자 쪽 집에서 잡는 거야. 그래도 그건 좀 곤란합니다. 아, 곤란하면 지금 당장 관두든가 아니면 뭐 내년 가을에 결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야. 미치겠네. 왜? 아직도 허락 안 하셔? 아니, 허락은 하셨어. 근데? 날짜가 문제야. 내년 가을에나 시골 올리랜다. 내년 가을? 야, 그건 좀 길다. 무슨 약혼 기간이 1년씩이나 잡으시면 되냐?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얼른 결론을 내야지. 무슨 좋은 방법 없냐? 아, 어른들이 그렇게 강경하신데 무슨 방법이 있어. 그렇다고 다연 씨가 순순히 협조할 일도 아니고. 무슨 협조? 속도 위반. 야, 그러면 그쪽 부모님들도 손 드실 거 아니야. 에이씨, 그럼 불가능해. 날짜 조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다인이 설득하는 게 부모님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야, 그거 말고 좀 더 건전한 방법 없냐? 그럼 뭐 회장님이지. 아무리 나른 여자네 집을 잡아도 남자네 집 사정도 고려해야 되잖아. 뭐 회장님께서 순순히 네 부탁을 들어주실진 모르겠지만. 어, 임마 결혼하려면 아, 네 힘으로 해야지. 왜 나한테 손을 벌려? 아, 그럼 손주가 결혼하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뭐요? 아, 가만히 아니. 어, 네가 싫다는 다현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나야, 임마. 어, 뭘 또 바래, 임마. 그만 됐지. 회장님, 이번 일은 회장님이 나서야 해결될 일 같은데요. 아, 해줄 만큼 다 했어. 처음에 일을 벌이신 분이 할아버지니까 끝까지 밀어주셔야죠. 왜 공짜로 말이냐? 공짜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손해보시는 일 아니에요. 네가 자극하는데 내가 하는 게 뭐야? 증손주 안 보고 싶으세요? 증손주? 네, 증손주 말입니다. 할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저 이씨 집안 외아들이에요. 제가 결혼 안 하면 증손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번 일 안 도와주시면 저 앞으로 10년 동안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 집 어른들 아마 다현이 10년은 더 데리고 계실 테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더 곤란하실걸요? 상견네? 네, 제인 씨네 집에서 한번 뵀으면 하는데요. 아니, 그 무슨 상견례를 벌써 해?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내년에 날 잡기 전에 한번 뵙는다 그래. 상견례는 양지방끼리 협의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번 주에 뵀으면 합니다. 이번 주? 아니, 그렇게 빨리? 자, 아버지, 제인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결혼 얘기 나왔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인사는 해야죠. 아니, 근데 당신은 왜 그래요? 내가 뭘? 아니, 어디 음식점도 아니고 상견례를 왜 우리 집에서 해요? 이사람, 어디 요란한 데 해서 소문나는 것보다 우리 집이 훨씬 낫지 뭘 그래. 아이고. 아, 그러면은 그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어, 이 사람 저번에 그 어른 보고도 몰라? 내 집에 불러놓고도 편안한 어르신이 아닌데 남의 집에 가서 우리가 할 얘기 다 할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딸 가진 부모가 손해를 보는구만. 그거야 그렇지만 저 이 집에서 어떻게 그 손님들을 맞아요. 빚었고 수리한 지도 한참 됐는데.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올 봄에 수리나 좀 싹 할 걸 그랬어요. 이 사람. 아니, 우리 집이 뭐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이만하면 번듯하지. 아유, 그래도 재벌이 사는 집이랑 같아요? 아니, 이 사람. 아니, 뭐가 틀려? 어? 당신 지금 기세는 집에서 살아? 아니면 겨울에 얼어 죽어? 그쪽 집이야 뭐 우리 집보다 평수가 좀 넓기는 하겠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어떻게 평수만 넓어요? 해놓고 사는 것도 그렇고 여기보다야 번쩍번쩍하겠죠. 아, 청소나 해 그럼 번쩍번쩍하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형편 없을 텐데. 뭐 형편이 없어? 아, 이 사람 정말. 해봐 당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집을 장만했는지 벌써 잊었어? 어? 이건 말로 하나 문자 하나 내 쓸고 닦고 우리 손 안 간 데가 없어. 이 집에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애들을 반듯하게 키워놨는데 이 집이 뭐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러고 당신 불만이야 지금? 불만이 아니라 그래도 사돈 될 양반들이 오신대잖아요. 그 을을 벌써 우리 집 다 보고 갔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인가? 우리 집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궁시렁궁시렁 되지 말아요. 어?